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내일부터 2020 올해 그 마지막 해, 어떻게 보면은 2~3주 남기고서 VR 페스티벌을 그 VR인들의 축제가 되는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다림에서는 그 아이콘솔이라는 이제 콘솔하면 우리가 주로 이 제어룸에서 콘솔하고 있는 컨트롤하는 건데, 저는 이 콘솔이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방송 통합 시스템을 집어넣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데스크라는 형태의 방송국, 마치 우리가 그 데스크탑 PC 컴퓨터 큰 중형 대형을 데스크탑으로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데스크로 이 방송에 필요한 콘솔, 모니터, 스위칭, 프리뷰, 프로그램 아웃풋들을 다 보는, 그러면서 카메라랑 같이 집어넣는 데스크를 아이스튜디오를 집어넣어서 만든 이 콘솔 제품하고, 또이 화상 회의를 할 때에 이제 그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줌을 마치 하니까 이 줌을 보면서 비대면을 하는 아이 컨퍼런스. 컨퍼런스는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돼야 되는데, 줌은 미팅 프로그램이고, 그줌 미팅에 아이스톨 쓰게 되면은 그 미팅이 교실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이 콘솔 제품을 통해서 그동안 아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품으로 여러분 방송실에 들어가서 카메라, 비디오 이런 것들 연결했는데, 이것을 연결하고 주로 1인 스튜디오로, 또그 아나운서를 하는 선생님이 직접 모든 걸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높낮이가 조정되는 이 책상인데, 여기에 이제 스위처 믹서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제 카메라를 보였다가 또 제가 있는 장소인 이런 것을 이제 보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그 환경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제 줌을 하게 되면 줌이 뜨거나 이런 것이 되겠죠. KBRF 웹사이트를 넣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 콘솔을 하면서 자기 방송을 하게 되는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아이데스크라는 거와 또 책상 앞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회의실에다 놓고서 다른 데 같이 보는, 만약 혼자 한다면 이렇게 작게 되겠죠. 이런 제품을 출시하는 부스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그 많은 분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 방송을 보실 수 있게, 현장상을 중계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 방식을 전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챌린지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대면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컨셉에서, 이제는 대면 수업보다 더 나은 비대면 수업이 되는 비대면 수업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로컬 클래스, 선생님 있는 교실에서 아이 스튜디오로 원격 클래스로 보낸다면,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러한 환경으로 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볼 때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여러분이 보는 이 비대면 교육 방법이 더 낫다면, 우리는 학교도, 회의실도, 또 여러 공연장도, 많은 정보의 전달도 이제는 원격으로, 그 자리에 안 가도 또그 시간에 없어도 되는 그러한 문화가 가능하게 되고, 저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먼저 이 화상회의, 회의실, 교실하고 마찬가지죠. 회의실에서 하는 이 장비가 바로 아이스튜디오가 된다. 이렇게 시스템을 놓게 되면 그 안에서 회의도 되고, 비대면 수업도 되고, 대면 수업도 된다. 즉,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면 회의실로 되고, 비대면으로 온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면서 지금 제 비디오와 같은 것이 나가고, 동시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방송하게 되는 이 컨트롤룸의 제어실 하나의 장비로 만들어서, 또 서서 할땐 높이가 올라가고 낮아서 낮게 할땐 되게끔 하는 이 소위 프레젠테이션 줌,
즉 텔레프레젠테이션, 원격지 사람을 보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원터치로 지금 제가 하듯이 그냥 클릭만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저희 컬러를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과 또 이 회의실에 온 사람들도 이것을 봄으로써 마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환 그대로가 프레젠테이션에 나가면서 화상회의를 한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 또 그것에 해당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방송이 일어난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나온다 하는 것들을 위해서 4개에서 5개의 모니터를 보이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 프레젠테이션 한 화면 여기 더 크면 좋겠죠. 지금 저희 방이 여기가 크기가 이제 넓지 못하기 때문에 3개를 했는데 나머지 밑으로 넣어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혹은 페이스북 방송을 하는 방송 컨트롤이 있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료가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줌이나 웹엑스나 구글이나 미터비 되게 돼서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 안에서 뭐 약간의 장비 좀 더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원터치로 움직이게 하고 여기 비전 믹서 지금 있는 것처럼 화면이 변화되거나 스위칭 되거나 하는 것을 하고 마이크 스피커 또 이 책상이 서서 할 때 조금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낮이가 다 자동으로 여기 있는 버튼 내에서 움직이고 또 이동식 바퀴가 있어서 각도 조정들이나 움직이는 것이 되는 종합 방송국을 넣어서 이렇게 지난번 그 정보 교육 정보학회도 이렇게 와서 사회자분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했고 이렇게 그 또 제 회의실에서는 이런 방송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실을 꾸몄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자료 장비가 돼서 보이고 여기 서서 그린을 넣은 것은 여기도 버츄얼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인 프레젠테이션 방송 회의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방송도 하고 제어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품으로 저희는 이제 교실에 있는 교탁, 교실 교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약 혼자서 만약 비대면 수업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조그만 모니터 안에서 작은 공간에서 방송을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저 학생 질문을 봐야 되니까 보는 대면 비대면을 여기다 보이는 또 그것이 교실에서는 이 화면이 프로젝터로 나가는 그러한 교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시설을 하는 스튜디오를 이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혼자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스튜디오를 써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해서 올인원으로 그냥 여러분이 어느 공간만 있으면 순식간에 그것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이쪽에는 줌이나 웹엑스나 뭐 구글이나 MS 쪽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화면 지금 여러분 보는 화면이 나오고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에 채팅이 올라오게끔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인터랙티브는 줌이나 웹엑스나 뭐 구글 미드업으로 하게 되고 또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할 때는 유튜브 방송 여기다 하게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정보나 이런 걸 볼 수 있게 4개 내지 5개의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역시 이 바퀴가 이동이 되고 높낮이가 돼서 서서 할 때 제가 잘못 눌러서 온 척 하는데 서서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앉아서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편하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약간의 이제 그 이 안에서 보면은 그 액터의 포지션이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이 아이스튜디오 콘솔, 아이데스크, 전자교탁의 방송국들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실 이제 뒤에서 하든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보면 되니까요 하고 여기에 다른 교실 그룹들을 넣어서
하나를 하게 하고, 또 이제 다음번에 선보이겠지만 여기 아이보드라고 하는 칠판은 두 개의 프로젝터, 세 개의 프로젝터, 네 개의 프로젝터 크게 해서 거기에 다른 교실들이 오게 하는 이런 제품도 다음 좀 큰 전시회에서는 선보이도록끔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실을 실제 이제 많이 실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때 여기에 그 이 책상이나 자리 이런 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운영자가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부터는 이 새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넣어야 되겠다. 여기도 저희 이제 방식은 직접 혼자 다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포인트만 가지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 장치를 개발해서 지난번에 그 교육 행정학회 때 여기다가 이 장비를 놓고 실제 운영도 해보고, 또 그 옆에 강의실에서도 이런 것을 직접 시도를 하고, 이 서울예대에 있는 지금 이제 한 교실에 전 세계 캐나다, 런던 뭐 여러 나라가 국제회의 하는 것도 이 장비를 여기다 써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제품이 완전히 나와서 현장 적용을 이제 해본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난번 행정학회 때 장면 잠시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게 이제 두 화면, 여기 프로젝터 길지 않습니다. 이런 스크린 여러분 많이 안 보셨죠?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여기 아이 데스크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대면으로 오는 이제 높으신 분들, 뭐 차관님을 포함해서 교육감님 또 여러분이 오셨고, 이쪽에는 캐리스에 계신 분도 이제 직접 그 원장님도 직접 오는 그러한 이 비대면 대면 교실, 하이브리드 교실을 이 장비 하나로 교실 안에서 선생님 혼자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격으로 보였을 때 이제 이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큰 스크린에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는 어디서든지 이제 편하게 30분 안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아이스를 이용하는 KBF에서는 교실, 회의실 이런 곳이 이제 30분이면은 여러분이 방송국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1인으로 인공지능 포인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러한 이제 방송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KBRF에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한번 다림에 만든 이런 기술들도 보시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직접 체험도 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원격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낸 이메일 또 저희 웹사이트에 링크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라이브로 그 현장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림 부스는 비대면 대면이 동시에 되는 부스니만큼 굳이 먼 길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낸 초대장 안에 클릭을 하시면 직접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줌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보여드리도록끔 한 예정입니다. 여러분, 멋진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서 이제는 대면 방식을 변화시키는, 대면의 교육보다 더 나은 비대면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이번에 출시하는 아이콘솔 솔루션, 여러분 회의실, 여러분 사무실, 여러분 방송실을 모두 비대면, 대면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송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코엑스에서 또 버추얼로 혹은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